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밀 주식입니다. 어제 장 어떠셨나요?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공포감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그래도 양호한 모습과 함께 장 마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적인 지수가 많이 올라서 하반기의 시작인 7월 달에는 꾸준히 상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주가 조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OPEC 회의를 통해서 8월 달을 시작으로 3.17 million barrels per day의 생산량에서 48만 배럴을 늘려서 3.65 million barrels per day로 증산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유가가 자그마치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OPEC 기구가 증산하기로 한 양인 48만 배럴은 하나의 사기업인 옥시덴탈이 생산해내는 양의 50%도 안 되는 양으로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원유값이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10년 국채금리 또한 4.71%가 떨어져서 1.2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연준이 말한대로 인플레이션은 잠깐 등장한 것이고요, 연준이 두려워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기에 꾸준히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주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꽤나 화제가 되고 있는 Zoom의 5-9 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Zoom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클라우드 컨택 센터인 5-9을 인수하고자 하는데요. Zoom은 5-9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7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5-9의 시총은 12.61빌리언 달러로 Zoom이 5-9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요, Zoom은 돈 한 푼 안 내고 오로지 주식을 5-9에게 양도하여 인수를 하는 것이라 현금 흐름 면에서 본다면은 돈을 한 푼 사용하지 않고 5-9을 인수하여 현금 흐름 면에선 좋은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싸게 사는 건지 많은 것인지는 기업의 멀티플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9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종종 회사를 대상으로 문의 전화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주식 앱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말이죠.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선으로 상담받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콜센터가 갖게 되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하는 5-9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5-9의 Genius AI는 Virtual Agent, Agent Assist, 그리고 Voice Stream의 형태로 고객을 돕는데요. 고객을 돕는 법이 다를 뿐 콜센터 에이전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서 고객을 서포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5-9이 어떤 일을 하는지 비즈니스 오버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5-9의 펀더멘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의 매출액과 이 매출 총이익은 분기마다 최고점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5-9의 매출 총이익률인 그로스 마진은 56.60%로 기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이긴 하지만 기업은 R&D나 인건비, 세일즈 앤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적자인 것이고요. 나중에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면은 그때의 영업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5-9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5-9은 467.13밀리언 달러어치의 돈을 단기 투자해 놓은 상태이고요. 176.33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ceivable은 거래처로부터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금이라 5-9이 가용할 수 있는 총 현금은 695.46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부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이신 이 Non-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기간 동안 나눠서 갚는 부채를 말하는데 이것만 해도 827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긴 하지만 부채에 비해서 그렇게 현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채는 장기 부채인 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 가능한 정도의 부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펀더멘탈과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줌이 5-9을 샀을 때 과연 저평가에 샀을지 아니면 고평가에 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에는 시가총액 그리고 분모에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PS 멀티플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줌의 PS 멀티플은 이렇게 40으로 정말 크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고평가 위치에 머물게 되면요, 결국은 적정 주가로 떨어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이리하여 줌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제 21.44라는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21.44라는 멀티플이 낮은 멀티플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Zoom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Zoom은 비록 2022년 1월 달에는 50.92%라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2013년에는 19.75%, 2014년에는 18.11%로 과거에 비해서 매출액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25년부터는 다시 20% 이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단 두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것은 아직은 조금 신뢰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멀티플 20 이상을 인정받으려면은 파란티어 같이 이렇게 30%에 가까운 매출 성장률이 전망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일단 Zoom은 저평가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Zoom이 Five9을 14.7빌리언 달러에 샀는데 이것은 Five9의 PS 4 멀티플 20과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비록 Five9이 이번 2021년 1분기 실적에 137.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45% 성장해 주었으나 2022년의 연 매출 성장률은 2021년 대비 17.40%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2년 대비 19.58%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PS 4 멀티플 20을 인정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만약 매출액을 예상한 것들 이상으로 달성해 주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지금의 멀티플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예측한 것에 대비하여 적은 실적을 보여준다면요 PS 4 멀티플은 고평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비싸기는 하지만 5.9 그리고 Zoom의 공매도 비율이 4%대에 달한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지금의 Zoom과 5.9의 멀티플을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인정해주는 것 같고요. Zoom의 전체 시장 사이즈가 62빌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86빌리언 달러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5.9이 갖고 있는 796개의 기업 고객들까지 Zoom에 편입하게 되므로 미래 전망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퀄컴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날 시점에서 차트 분석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여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의 차트를 보시면요. 아래 저점을 3번 정도 이렇게 갱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2.37이고요. 두 번째는 123.76, 그리고 세 번째는 123.05로 거의 123대에서 저점을 갱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각 저항선들을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PPO를 보도록 할 텐데요. PPO는 저점 대비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센터라인에서 저항대를 잡고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RSI를 보시면은 비록 RSI는 51.94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4번이나 이렇게 중간 지점에 닿자마자 다시 반등을 해주었다는 것을 봤을 때 강한 지지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일본 기준으로 차트를 봤지만 이번에는 주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이렇게 파란 색깔 저항선을 넘어서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PPO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과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불리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퀄컴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퀄컴은 지금 19.61이라는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은 5G의 수혜주로 2021년에는 자그마치 86%의 EPS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퀄컴은 지금 퀄컴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EPS 성장률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대로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퀄컴의 멀티플은 23.26의 멀티플을 인정받으면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7%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미엄을 주는 대로 주가가 성장할지 말지는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퀄컴의 펀더멘탈은 좋고요. 차트적으로도 블루시한 사인을 보내주고 있으며 기업은 그렇게 큰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오늘의 시황과 5.9를 인수한 Zoom 그리고 퀄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분석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